영체체험담 꼬북님 사연입니다. 경기 마음쇼가 진행되는 동안 추위에 강한 나도 냉살기로 춥고 떨리고 영체는 들어오는데 부산 마음쇼보다 조금 약하다는 걸 느끼며 열등감도 살짝 느껴졌다. 하지만 세션자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 이제는 아픈 마음에 그 아픔이 느껴진다. 돌아오는 길 KTX에서 피곤해 잠이 들었다. 손에서 뜨겁게 나가는 수치를 느끼며 깼는데 안고 있던 가방이 내 손 때문에 뜨거워지며 속에 있던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서 폭발할까봐 너무 무서웠다. 두 손과 두 다리를 중심으로 몸 전체가 뜨거워져 기차역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 걸리지 않을까 불안했을 정도였다. 지금도 몸속은 열이 나고 팔꿈치 아래와 무릎 아래로는 뜨겁게 에너지가 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 아침 늦게까지 잤답니다. 영채여, 감사합니다. 마음쇼는 이렇게 갈 때마다 멋지답니다.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영채는 계속 들어오고 있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해주는 마음쇼였답니다. 헤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헤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